실제로 대머리라서 가발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오 마이 갓! 어, 그럴, 그 정도인지 몰랐어! 아, 진짜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My name is Ray. I'm from America, as we said. Also, I'm a YouTuber with my husband. If it matters. My hair is very bad and I really need your help because it makes me sad every day and I don't like it, so I need help.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어떤 거 할 거냐면 저번에 일본인 보셨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서양에서 오신 또 외국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서양인이 생각하는 투블럭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에 잠깐 LA에 갔었어요. 그때 외국인 분들한테 투블럭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머리냐고. 대머리라서 가발을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보이시나요? It's okay. Maybe to me it's a little too short on the side. 현지에서 남자가 이런 머리를 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They'll think he's very like artistic or like a creative person. 아주 창의적인 사람. You don't work in an office with that haircut. 아 진짜요? 어, 평범하진 않을 것 같다. I like it. 근데 I like Korean hairstyles. 자,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대머리라서 가발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No, never. I just think it's a style. 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 현지의 사람들이 남자가 앞머리를 내리면은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고 하던데. I like the bowl cut. I really like it. 본인은 하는데. In America, it's a very funny hairstyle. Like people will tease you if you have the bowl cut. 아, 놀림거리요? 그 bowl cu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바가지 머리 영어로 bowl 아... 바가지니까. 아, 외국에서도 그 바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 마이 갓! 어, 그 정도인 줄 몰랐어! 아, 진짜요? 외국에서는 그냥 이런 내추럴한 그 포마드나 올림머리 스타일을 가장 많이 해요. Your hair is so long. 머리 길시대요. 네, 맞아요. 길어요. Okay. In America, it's always just like short hair. Short, yes. Short pomade.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외국에서 포마드 할 때 짧게 한대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엔 바가지 투블럭 컷은 안 하고 이렇게 차라리 하고 다닌다. 이게 좀 더 이상적이다 이거죠. 올림머리가. More close, yes. Ideal? Yeah, ideal. Like back, up, back with a part. Wow. Wow. Okay? Okay. Sure. How do you feel?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이 어떤지. 저 지금요? 국회의원 된 것 같아요. You ready to give a speech? 아. 그러면은 지금 근데 공강에는 내린 것도 아 그래요? 그러면 제 머리 한번 만져서 약간 레이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살짝 만져줄 수 있는지 레이님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머리는요? 따다! I like it! 오. It's so cute! 아하! 오 되게 잘 잡으시는데 스타일이 근데요? 오 뭐야! 헤어 디자인 아니시죠? 아니요. 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잡지 모양을? 잠깐 저 분석 좀 할게요. 여기는 일자로 약간 스트레이트로 떨어진 느낌으로 주셨고 여기는 교차 느낌으로 넘어간 느낌을 줬는데 이런 생각은 저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그 레이님하고 이렇게 투블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사실 놀림거리로 말 듣고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약간 알고 나니까 아, 다신 하지 말아야겠다. 외국 나갔을 때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나가셨을 때 그 투블럭이 앞머리 똑 떨어진 머리 하지 마세요. 자, 이제 2부 같은 경우에는 레인님의 머리를 분석을 하고 제가 좀 커트를 하면서 좀 스타일링을 잡아드릴 건데요. 2부에서 만나요. 빠이!